밥을 좀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주문을 해볼까? 바로. 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이거 알고 있었지? 잘 먹겠습니다. 와, 전도. 이번에 그 고향도 못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네요, 우리. 제가 더 먹겠습니다. 예, 많이 드세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군대가 있는 동안 계속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면은 말씀 오신다고 계속 해요. 면회 가면 안 되냐고, 면회 가면 안 되냐고. 얼마나 어머니 아들 보고 싶어서 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엄마 보고 싶어 와 라고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그때 만약에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와 하고 했을 때 엄마가 왔으면 한 번이라도 더 봤을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후회가 되고. 지인분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봤으면 한 번이라도 더 봤는데 이제 끝나면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다시는 안 울겠다고 어머니랑 약속을 했었는데 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더연히 어머니 이제 또 뵈면서 어머니 생각도 났고 또 맛있는 또 집밥 먹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네. 아, 저희 같은 팀. 네. 아. 한결. 15년간 특수전사령부 13특임야단에서 근무를 하고 박군으로 활동 중인 박준우라고 합니다. 직업은 혹시? 아, 가요계 선배님이시네요. 아, 저도 지금 네, 박군으로.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특전사에서 근무했던 그 인내심과 자부심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고. 안 되면 되게 하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구나.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모르죠. 박준우씨 나옵니다. 한 잔에. 자, 우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일곱. 시작한 거예요? 자, 특전사! 화이팅! 어우야! 아, 박준우 내려왔습니다. 박준우 내려왔어요. 이야. 아, 밥 괜히 먹었네. 어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아쉽고 이런 거는 절대 없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턱걸이하기 전에 밥을 한 공기 그 도시락을 하나 다 먹어가지고 두 개 정도 더 땡길 수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진짜 특전사가 가능한가요? 와! 레전드 레전드! 땅에서 나온 바이브다. 오! 발도 저 기술로 쓰는 거예요 저게. 저게? 아. 박준우 1등! 파이팅! 오랜만에 그 목에서 피맛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박준우! 육군 특전사도 그래도 물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조류가 흐르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선수를 두고 좀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걸음 또는 걸어야 된다. 팀장이 생각을 해서 바로 팀장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측 힘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틀린 현상 때문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봤어 조금 힘내자! 조금 힘내라! 이대로 안 돼! 이대로 안 돼! 돈이 괜찮아?
언제 어떤 미션에 따라서 또 물에 들어가야 되고 또 땀도 젖고 저체온증에 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많이 그러니 입장 전에 결을 다지기 위해서 네. 파이팅을 하고 네. 흔들어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죽을 힘을 다해 데스매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손이 안 들어가요. 손이 안 들어가. 강철 부대 지금 거의 미션 수준은 현역 때 훈련했던 것보다도 또 솔직한 말로 진짜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숨이 거의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상태고 미치겠는 겁니다. 와 앞으로 200m 나가서 200번 더 굴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이 빠지더라고요. 바로 와야 돼! 내 호흡자들! 보아라! 잘한 모습! 검은 배봇! 사나이 중에 사나이! 대진을 짠다면 계속 이렇게 붙일 것 같아. 미션을 공개할 때 10층짜리 건물 외벽에 줄이 설치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레페를 아예 안 타는 부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등강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로 줄을 올라가지 않을까. 흑전사 박준우. 처음에 딱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올라가야 될 고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형을 바라본 거죠. 흑전사 안 뜨면 죽여라! 다 똑같은데 유디티 동생이 나랑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이면을 앞두고 눈에 미끌렸어. 여기서 빼면 퍼지면 못 뛰거든. 와, 철차 좋다. 다 잘 때 없이 다 괴물, 괴물. 집중했어! 형대님하고 저랑 팀투조로 올라가고 위에서 성조를 하는 거. 성조를 둘이서 들어가라고. 네. 인비트레이닝 계속하고. 네. 박준우 즐겨! 계속 사다리 흔들리더라고요. 또 데스매치를 가게 되면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무조건 한 번에 올라가자. 4층 다섯 명. 4층 다섯 명 모두 헤드샷. 하나 둘 하나 둘. 6층에 있는 해머를 들고 8층으로 이동하면서 보고하기 바람. 향우 이동하겠습니다. 향우 해머 들고 오라 이잖아. 해머 찾아 빨리. 대표로 저희가 나왔는데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아닌 것 같은데 제발 등장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발목 조심해! 발목 조심해! 발목 조심해! 천천히! 결의를 다지고 좀 강인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남산으로 가서 무장구부 한번 남산의 전기를 받고 우리 한번 미션에 한번 우와! 아하! 나만 힘들어? 아, 다 힘들어! 안 되면! 죽여라! 안 되면! 죽여라! 안 되면! 죽여라! 안 되면! 죽여라! 특전사 준비됐나? 됐다! 선방의 힘찬 함성! 5초간 화이팅!